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호피석 산지에 이렇게 왔는데요. 일행들과 이렇게 함께 왔어요. 저는 여기 가방 벗어놓고요. 약 1시간 반 정도 탐색을 했는데 좋은 호피석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좀 호피석이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뿌려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문양석도 잘 보이고요. 예,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항상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초 뒤에는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포환합니다. 예, 멀리 이렇게 날릴 필요 없고요. 자기 주위에 거기를 꼼꼼하게 이렇게 비가 내린 것처럼 이렇게 적셔주면 무엇을 만나도 이렇게 만나요. 그게 최고 쉽게 찾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돌이 크고 예쁜 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뿌려주시면 정말 찾기 쉬워요. 조금 번거롭긴 하죠. 근데 이렇게 뿌리다 보면요. 뜻밖의 보이는 그 문양석도 있고요. 또 호피석도 이렇게 보여요. 제가 오늘도 황호피, 백호피, 황호피 중에서 아주 문양이 아름다운 그런 녀석을 몇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뿌리면 문양이 확실하게 불어나죠. 이렇게요. 옆에 이렇게 보면 잘 포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뿌려주면은 확실하게 표시가 납니다. 물론 수석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큰 물통을 갖고 다녀요. 큰 물통을 갖고 다니는데요. 가방을 딱 벗어놓고요. 그렇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주위를 꼼꼼하게 이렇게 탐색합니다. 저게 가방 보이시죠? 여기 가방인데 여기 벗어놓고요. 꼼꼼하게 이렇게 물을 뿌리가면서 보면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예쁜 차돌도 이렇게 보이죠. 백차돌. 뿌리 놓고요. 이렇게 천천히 당기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빨리 당기면 절대 잘안 보여요. 여기서 탐색하고 나서요. 또 옆으로 또 옮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물을 뿌린 자리는 퍼시가 나니까 두번안 와도 되고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취석해 놓은 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라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그러면 먼저 이렇게 호피석을 많이 취석을 했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취석할 돌은 아닌데요. 돌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무 줄기가 이렇게 보이죠? 나무 줄기가 보이고 이렇게 꽃처럼은 안 보이지만 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수석이에요. 모함도 안 좋고 그래서 물을 뿌리다 보니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가져갈 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제껴놓고요. 두 번째인데 이 녀석은 미화석 같기도 하고 벚꽃 그런 형상이 닮았어요. 그럼 물을 한번 뿌려 볼게요. 보십시오. 이렇게 꽃 모양이 잘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요. 예? 좋은 거 하셨습니까? 일행이 뭐 한번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야, 차돌인지도 모르겠어. 이거요, 호피색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보면 알겠네요. 요거는 호피색이 아니고요. 이거는 호피색 아니에요.
아유, 호피석 좋은 거 하셨네요. 광호피. 어우, 개구리를 닮았네요. 아, 저, 두꺼비. 오, 사고 쳤네요. 사고 쳤습니다. 아유, 잘 하셨네요. 아유, 완전 개구리요. 두꺼비, 두꺼비. 두꺼비 같죠? 예, 예.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와, 멋있는데요? 이야. 사이즈도 적당하고. 예, 예, 와. 축하합니다. 오늘. 오늘 첫 와가지고. 이야. 호피석에 처음으로 입문하신 분이 이렇게 좋은 그 황호피, 그것도 두꺼비 형인데요. 아주 멋지게 이렇게 두꺼비가 날카롭게 이렇게 눈을 떠 있는 모습, 아, 인상적이고, 예, 전체적으로, 예, 형태가 아주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방송을 좀 하다가 잠시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축하해요. 와, 감사합니다. 오늘 대박 났습니다. 일행 중에 오늘 처음으로 이제 호피석을 입문했어요. 입문했는데, 제가 호피석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고요. 그랬더니 저렇게 쉽게 찾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벚꽃 피는 어떠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매화, 매화꽃. 여기는 지금 한창 이렇게 꽃몽어리가 터지고 이렇게 이제 활짝 핀 그런 매화꽃이나 아니면 벚꽃 형태.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지금 형태로, 뒤에는 그렇게 꽃 문양이 없지만 앞에는 이렇게 좋게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러나 가지고 갈 돌은 아닙니다. 치석은 안 할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제부터 황호피인데요. 황호피인데 이렇게 색이 잘 들어있습니다. 사이즈도 크고요. 아, 뒤에는 이렇게 보면 청호피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크죠? 보십시오. 이렇게 물을 묻히면 이런 문양으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유리알처럼 반질반질하죠? 그리고 또 황호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황호피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아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황호피가 이렇게 잘 들어있죠. 아, 저도 이렇게 좋은 녀석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했고요. 또 아, 이 녀석은 배고픈데요. 네, 물을 한번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과 황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호피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꼭대기에 이렇게 분화구가 있어요. 호수가 이렇게 보이죠. 이 호피석이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호수가 있는 것도 참 보기 힘든 그런 호피석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문양까지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보는 그런 돌인데요. 아주 색깔이 뚜렷하고 멋집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백호피로 봐도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이 참 잘 들어있죠. 예뻐요. 그리고 특히 위에 분화구처럼 생긴 이 표현이 더 멋있어요. 이게 깨진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호피석이 이렇게 생겼네요. 아주 썩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기 또 청과 백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녀석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오늘 여기 산지에 와서 많은 걸 보게 되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작은 소품인데요. 예, 황호피예요. 황호피인데
여기 오석이 들어가 있어요. 오석이 이렇게 까만 이렇게 다리 뜬 것처럼 오석이 이렇게 딱 박혔어요. 이런 호피석은 또 처음 보게 되네요. 작지만 처음 보는데요. 매우 인상이 깊어요. 까만 오석이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이렇게 여기 오석이 이렇게 딱 박혀 있죠. 이렇게요. 여기 다 한번 보십시오. 까만 게 이렇게 딱 박혀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매우 독특한 그런 호피석이네요. 무늬가 이렇게 크고요. 무늬가 크고 소품이지만 아주 아름답네요. 이렇게 자대를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 참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대를 딱 깎아서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오늘 이렇게 많이 보네요. 그래서 이 녀석과 또 이렇게 꽃들은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양이 잘 들어있는 호피석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 보네요.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호피석인데요. 청호피인데요. 근데 한번 보시죠. 청호피인데요. 밑바탕도 좋아요. 밑바탕도 좋은데 이렇게 딱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돌인데요. 그런데 무늬가 그렇게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수말은 아주 잘 됐는데요. 그런데 치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호피석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좋은 호피석을 이렇게 보게 돼서 매우 흡족합니다. 또 이렇게 더 치석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